그나저나 지금 이게 뭐예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라면을 저희가 끓여볼 건데요. 뭘로요? 이거는 지금 보면 냄비 종인데? 어, 네. 종이 냄비. 그러니까 종이 냄비인데. 어, 근데 이거 냄비예요? 이렇게 땡기시고. 이게 냄비지 않아요? 절대 타지 않습니다. 에이. 에이. 저희가 끓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아, 말도 안 돼. 난 여기다가 뜨거운 걸 담을 수는 있지만 네. 이걸로 끓인다고요? 끓일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탄. 캠핑 용품들이 정말 좋은 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와, 신기하다. 바닥이. 제가 듣기로는 진영 씨가 야외 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라면은 정말 달인이 되셨다고. 아, 모든 종류의 라면을 다 끓여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 아, 제가 한번 네네네. 해볼. 정말 맛이 있게. 네네네. 근데 여기 지금 숯이 실제로 네. 타고 있잖아요. 연기가 이렇게 바람이 오, 이렇게 서울로 들어간 거죠. 아, 이쪽 캠핑에요. 아. 그리고 또 캠핑의 꽃은 이렇게 수대에. 네. 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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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대에 가시면. 네, 전라도요? 남은 게 수채? 네. 고구마나 감자. 네. 아~ 이렇게. 네. 그렇지. 호일에 싸서 하거든요. 맞아. 요걸 하나씩. 맛있죠. 여기 역시. 아니, 지금 이게요. 고구마가 되게 컸는데 안에는 별로 없네요. 수채 하면 고구마가 큰데 수대 하면 고구마가 작아요. 그렇잖아요. 아, 네. 수대 구운 거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근데 맛은 있어요. 그럼요. 그래? 너무 맛있다. 어때요? 고박 고구마요? 한 입을 먹는 순간 네. 내가 정말 캠핑장 자연에 와 있는 느낌. 아~ 그런 느낌.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드셔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 수대 구운 거 좀 드시고 오세요. 수채 구운 거 먹고 싶어요. 수채 구운 거. 맛있어, 진짜. 여러분들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네. 아, 물건 중에도 단서가 있을 수 있대요. 이 모기향도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이거를 실컷 뿌려놓고 그 방 안에 갇혀있으면 정말로 위험할 것 같은데요? 질식을 하던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려면 뭐든지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뿌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한 2, 3초에. 네. 근데 우리가 이 아무리 이 모기향이지만 우리가 이걸 2, 3초 아, 뿌렸다고 해서 주방장님 너무 힘드시는데요? 네. 저 어디까지 나갔어요? 내가 얘기한 거 어디서부터 다시 하면 되죠? 솔직히 이거 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자, 라면이 부를 수 있으니까요. 네네. 예, 맛을 좀, 예, 먼저 저쪽. 와, 너무 맛있다. 드셔보세요. 잘 끓였죠? 와, 여기 떡도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맞아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종이 냄비에 끓인 건데. 그럼요. 종이로 아, 라면을 끓인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네네. 밑에가 약간 그을리긴 했는데.